안녕하세요. 제제보프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주 간단하게 도커를 원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다 보면 원격으로 사용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WSL V2와 가상머신과의 호환성 충돌로 인해서 WSL V2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고요. 클라우드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그 위에 코드를 작업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도커를 컨트롤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필요한 사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는 SSL 방식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이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 도커 서비스 명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해서 어떤 설정 파일로 인해 현재 도커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경로에 lib systemd systemdocker.service를 수정합니다. 도커 명령어 뒤에는 -httcp 0.0.0.0으로 설정해줍니다. 포트는 지정하지 않았는데 기본 포트는 2375입니다. 변경된 서비스의 설정을 저장하고 도커를 재시작합니다. VMware 사용자들은 바로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 되지만 버추얼박스 사용자들은 포트 포워딩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상단 메뉴에서 파일, 환경 설정, 네트워크에 NAT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합니다. 그리고 가상 머신의 네트워크를 NAT 네트워크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ipaddr이나 ifconfig 같은 명령으로 현재 IP를 확인해줍니다. 다시 상단 메뉴에서 파일, 환경 설정,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오른쪽에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 포트 포워드를 설정을 추가해 줍니다. 호스트 IP와 포트는 0.0.0.0에 2375를 입력하고 게스트 IP는 앞에서 확인한 IP를 넣어줍니다. 포트는 기본 설정인 2375입니다. 윈도우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이트에서 도커 툴박스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도커 바이너리를 파스에 추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 설치가 끝나면 윈도우 R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띄우고 cmd를 실행합니다. 도커 명령을 실행해 도커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포트 포워딩은 포트에 요청을 연결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이 컨텍스트를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포트 포워딩한 경우에는 127.0.0.1을 입력하고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는 도커가 설치된 서버 IP를 입력합니다. 도커 명령을 수행하면 지금부터는 원격지에 있는 도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원래 컨텍스트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폴트 컨텍스트를 사용하면 로컬 도커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짧게 도커 서버를 오픈하고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를 직접 로컬에서 작업을 하면은 우리가 굳이 원격지에 SSH를 접속하지 않고도 굉장히 편리하게 도커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제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